일 처리 잘못했다고 그렇죠. 반장님한테 네. 또 혼나는 일이 그렇지, 생길 그렇지. 수도 있고 내가 착각한 건가 막 이렇게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아무래도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이 일이 커지기 전에 그래서 작업 반장님께 점심 시간에 본인이 봤던 여덟 번째 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반장님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굉장히 의아해하시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납품 증명서도 이 정상인데 이 학생이 착각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다급하게 물어보시더래요. 그래서 놀란 신우 씨가 납품 증명서를 이렇게 다시 세어보기 시작했어요. 일곱 대의 트럭이 여섯 번을 돌았으니까 얼마예요? 6, 7에 42. 42장. 거기다가 여덟 번째 트럭이 한 대 더 왔으니까 43번. 총 43장이 돼야 되잖아요. 네네. 그게 총 있어야 할 납품 증명서가 42장뿐이었던 거죠. 왜 하나가 없죠?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. 네. 정말 희한한 건 터널에 같이 있던 친구한테 여덟 번째 트럭에 대해서 물어봐도 기억을 못해요.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. 뭐야 꿈을 꾼 거야 뭐야 이거. 아니 신우 씨가 너무 답답하니까 재차 이렇게 막 설명을 했대요. 아니 그 기사님이 붉은색 선글라스 쓰고 검붉은 머리 스타일 이렇게 헤어스타일 해가지고 땀 뚝뚝 흘리고 그 기사님 몰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때 작업 반장님 얼굴이 되게 어두워지더래요. 막 사색이 되고. 근데 이게 더 이상한 게 다른 인부들과 막 얘기를 나누면서 언성도 높아지고 분위기가 너무 격해지는 거예요. 비밀을 한 거야 뭐야? 그렇죠. 그러니까 신우 씨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? 불편하지. 내가 뭐 잘못한 걸까? 되게 어리둥절하고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?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인부 한 분이 신우 씨에게 다가옵니다.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? 뭐라고요? 그 인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. 몇 개월 전에 터널 기초 시공이 끝나고 추가 공정 중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 트럭 운전석 위로 대형 철근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대요. 그때 그 기사님이 크게 다치셨는데 응급실로 이송 도중에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어진 아저씨의 마지막 말에 신우 씨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. 뭐라고 했는데요? 그 트럭 기사가 다친 곳이 머리였어. 이 듣기로는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다고 하던데 혹시 자네가 본 그 모습이 왜 하필 평생 가위에도 늘려본 적이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 그 신우 씨한테 그분이 나타난 건지 아직도 혼란스럽다고 해요. 그 검붉은색이 뚝뚝 떨어지는 게 피어스였을 때 그분이 온 거네요.